그리고 홍강민 편입니다. 야, 저승에서 어떻게 돌아가나 생각하면서 혼자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괜찮긴 해. 빠빠밤. 이제 배도 부르고 샌드위치 아직 절반 남았네. 다시 싸. 여기서 이러고 죽치고 있는 것보다는 들어가야지. 타워 들어갑니다. 끼리끼리끼리끼리. 들어가자. 주인님 계단이야. 혼자 못 가잖아 이러면. 괜찮아 주인님, 이거 기술이 좋아가지고 계단도 오를 수 있어. 아, 그런가? 한번 해봐. 비식 굴려보세요. 계속 굴려야 돼. 86. 뭐야? 걔는 긁고 올라가다가 뒤로 미끄러졌어요. 야, 계속 걔한테 욕이 아닌가? 주인님 미안해. 한 번만 더 해보자. 재밌어해, 재밌어해. 야, 너왜 웃고 있어? 너의 핵대. 20 풀려보세요. 핵과 아니랄까 봐. 야, 싫어. 굴리지 마. 올라가지 말라고. 주인님. 안 돼! 20 굴려보세요. 하지 말라 이거 할 거잖아. 아, 몰라. 오. 샌드위치를 먹은 버프 효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오, 좋았다. 오, 샌드위치 좋다. 먹은 버프고 뭐고. 거기서 당신을 보자 누군가 얘기합니다. 오, 이 녀석은 누구냐? 무슨아? 도대체 이곳에 왜온 것이지? 주인님 된것 같아. 일단 대화는 통하나? 예, 네, 통해요. 혹시 7대 죄악에 대해서 아십니까? 7대 죄악. 나를 말하는 것이냐? 이 녀석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지? 저그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요. 설득. 설득이요? 20 돌려보세요. 제발. 와, 좋았다. 설득해 보세요. 제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어가지고 여기에 잘못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세에 돌아가려면은 7대 죄악 분들을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 하면서 샌드위치 하나 들어서 건넵니다. 이 샌드위치는 무엇이지? 그 7대 죄악을 만나라고 했던 연금술사분께서 만들어주신 연금술 샌드위치입니다. 과연 그렇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인다. 내가 너에게 임무를 내려주겠다. 오, 임무요? 임무? 나는 탐욕의 마신. 네 녀석이 내게 가치 있는 물건을 여기서 두개더 가져온다면은 네 녀석을 다시 돌아가게 해줄 나의 힘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두개 더요? 그렇다. 택기 늑대한 늑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런 건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지옥의 물건이다. 아, 지옥의 물건. 뭐가 가치 있을라나? 류님, 우리 잘된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꽤잘 됐는데 근데 우리가 지옥의 물건 일단 샌드위치 하나 드렸고. 야, 너 품에서 포션 하나 꺼내봐. 뭐뭐 있었지? 이 비약? 쓱쓱쓱 비약을 꺼냅니다.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 네가 줬던 연금술의 물품과 같은 향이 나는군. 네, 나는 이거는 가축장의 물건을 지옥의 받지 않는다. 물건. 아, 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도록 해라. 짱돌이라도 주어야 되나? 가치 있어 보이자는 물건을 가져온다면 이 녀석을 두 동강 내주겠다. 농담이겠지. 그럼 알겠습니다. 저만 빨리 가자. 다녀올게요. 그래, 잘 가거라. 계속 매너인데. 매너 있는 악마네. 이거. 그리고 빨리 가자. 말덕후님이랑 모잉님으로 넘어갑니다. 둘은 뭐 무덤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셨나요? 네, 돌아왔습니다. 주위에 뭐가 있죠? 갑자기 당신들한테 누가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성역에 들어온 것이냐? 쿵쾅 하면서 처벅처벅 당신을 다가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오고 있나요? 굉장히 묵직하게 오고 있어요. 말도큰 행동해주세요. 네, 지금 뭐가 있지? 아, 매국이 있네? 아씨. 아, 이건 마저 쓰고 싶지 않았어. 매국이 통할까? 매국이 모르겠지. 일단 해보지. 진정하세요 하면서 딱 말하는 순간 단추가 조금 여미워집니다. 20 불려보세요. 멈춰! 하는 순간 단추가 못 참은 거지. 터져 나갈 것 같은데. 매혹이네, 그러면. 무의식의 매혹. D20? 제발. 와.
근데 매혹은 크게 생겼고요. 악마가 다가오자 삼성도 머리 붙잡더니 오른손에 있던 단검을요 당신의 몸에 찔러넣습니다. 아니 뭐야 왜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웬 녀석 그런 헛된 속셈으로 날 속일 수는 없다. 아니 나 멈추라고 한 것뿐인데 자기 멋대로 찌르고 왜 저래? 자신한테 6의 데미지를 주고요. 당신한테 접어주도록 다가옵니다. 무의미한 턴이에요. 아니 어떡하지? 저걸 언니 어떡하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겨? 아니 어떻게 해? 언니 저 근데 만화가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야 뭐 할 수 있는 거 따로 없는 거야?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구르기. 구르다 뭐 어쩌려고? 언니 뭐 좀 해보세요. 아유 너무 무서워요. 나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언니 뭐 하실 거예요? 속이기 써보겠습니다. 20 불려주세요. 오! 됐다. 당신은 악마를 속이려고 했지만 악마는요 구멍으로 다시 얼굴 때립니다. 아니 쟤는 왜 자꾸 쟤는 왜 지 스스로 때리는 거야? 쟤 왜 저러는 거야? 전 하찮은 속셈으로 날 속이려 주는 게. 아 우리 가만.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저 왜 저래? 왼쪽에 있는 큰 왼쪽에 있는 큰 영날검으로요 왈도크님을 내려 찍습니다. 야! 제발! 야 이거 죽어! 살아라 왈도크원! 제발 피해! 어? 죽겠는데? 어? 당신은요 겨우 했지만 당신의 배 쪽에 살짝 긁혔습니다. 아 이거 안 돼! 아 끼는 옷인데! 아! 왈도 피하는군! 죽여버리겠다! 이거 자연스럽게 옷 조금 찢어지 이거 뭐야 이거? 놀이구야 이 새끼? 야 이거 이때미야. 아 이거 이게 나 혼자 장르가 이상해. 모임님 쪽에 영나검은 다시 갈깁니다. 오 D20 굴려주세요 모임님. 조금 했다진다. 피했어. 지금 멋지게 피해냅니다.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 건 금방진 녀석들. 아직 나 혼자 장르가 이상해. 그러세요. 나 혼자 료나물이야. 어쨌든 행동해 보세요. 아유 또 이제 매력 또 되죠. 네. 이번 옷이 자연스럽게 찢어졌거든. 옷을 가리면서 눈물 글썽어린 눈으로 봅니다. 어 14. 나 지능 14인데. 다시 주먹을 가져. 이런 건 내게 통하지 않는 나처럼 미물이야. 아니 나한테 왜 그래요? 고인님 행충해주세요. 저 자해가 저놈을 잡는 방법? 아니. 오른쪽에 있던 돌멩이 집어서 던지겠습니다. 20 풀려보세요. 당신의 돌은요 이겨나갔지만 악마 그걸 보고 이 녀석 나와 싸울 마음이 좀 생겼나 보군. 가려우지 말라고 던진 거예요. 쾅쾅쾅쾅 하면서 몽이님도 당하고요 영날검을 몽이님한테 내려 찍습니다. 20 굴려보세요. 하. 오, 피했어. 와 너무 잘 피한다. 이 녀석 굉장하군. 아니 건들 것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쟤 혼자 왜 저래. 술을 두 번 쳐줍니다. 왈도크님 행동해보세요. 또 자연스럽게 매혹되는 거죠. 그냥 내 신체 자체가 그냥 자체 매혹인 것 같은데? 매혹을 또 쓰시겠다고요? 박쥐로 변신해서 빠져나갈까? 도망치겠다고요? 본인님 아니요 도망쳐도 돼요? 일단 될 거다 말투쿤. 그냥 매혹이나 쓰자. 그만둬! 하면서 이제 뒤에서 끌어안습니다. 20 풀려보세요. 이게 되나? 매혹되는 거지. 안 돼! 아, 당신은 몰래 다가온 걸 느꼈고요. 아, 그 괴물은 굉장히 화가 났네요. 또 화나. 하는 짓 하나하나 비겁하군. 아니 나 아무 짓도 안 했.. 아니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영날검을 당신한테 내려 찍습니다. D20 불려보세요. 나 죽겠는데? 아, 살 수 있어. 와.. 아 잘 피했다. 와.. 당신은 찍물증도하면서 피했습니다. 아 왜 이래요. 노인님 행동해주세요. 혹시 굴러서 몸통 박치기 되나요? 네 몸통 박치기 해보세요. 네 굴러서 몸통 박치기 하겠습니다. 다음 시대 부르긴 허접했고요. 휘청휘청 거리다가 그 마신의 다리에 꽁 부딪혔네요. 어지러. 신발에 머리를 부딪힌 채로 가만히 있고요. 마신은 당신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진짜 안심해 보이겠다. 그리고 장황하는 터널. 왔다 마약. 여기가 그 동굴인가? 거기서 레드 임프 세 마리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자 천사 준비는 됐겠지? 레드 임프 세 마리 가지고 내 생애 안 찰 텐데. 좋아 가는 거다. 가자. 팔을 피 흔들었고요. 우리의 공격을 레드 임프에게 적중했습니다. 레드 임프 하나가 넋이 나갔고요. 레드 임프들이 공포 지릅니다.
여섯들이 공포에 질렸군. 아차는 미물들 따위. 잠깐 마루게 성기사요. 왜 그러지? 저 녀석들이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 남은 임프에게 협박을 사용합니다. 20 굴려보세요. 12요. 크게 소리치면서 협박해보세요. 너희들의 보스는 어딨어? 여기 보스가 튀어나왔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일 뿐이라고. 그는 소시민이 아니야. 너희들은 소시민이었던 것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럼 이 동굴 안에 너희 말고 누가 있지? 이 안에 어떤 악마 하나가 같이 들어왔었죠? 그럼 그 악마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라. 알겠습니다요. 여자 성기사. 좋다. 이런 핫한 인물들 대신 큰 악마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 아니, 그 악마가 다가는 순간 인프들과 함께 모조리 죽여버린다. 굉장히 통쾌하군. 이것이 천상의 룰이니까. 그렇게 동굴 깊숙이 들어갔고요. 거기서 한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우와! 오, 예뻐! 위로 긴 뿔이 나있는 악마고요. 손에 어떤 시계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시계를 보는 악마한테 크루세이더가 먼저 와서 얘기합니다. 이 녀석은 뭐하는 녀석이냐? 악마는 귀찮다는 듯이 자신은 바쁘니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쁘다라. 이제 더 이상 바쁠 일이 없게 만들어줘야겠군. 근데 저 녀석 시계 굉장히 아까부터 신경 쓰이지 않나? 그런가? 저 녀석 뭔가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것 같군. 그러면 저 시계를 부셔버리면 되지 않겠나? 좋은 생각이네! 알았어, 간다! 20플러스야. 그럼요, 악마를 뜬금없이 대패고요. 악마는 고딩구입니다. 말해, 지금도 귀찮나? 짜증나는 녀석들 하면서 민첩 20플러스 주세요. 3. 악마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딜 가려고. 너는 뭐지? 나 알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인생 나에게 천사링을 보면 모르겠나. 언사여, 그대는 굉장히 강력하군. 저 악마도 이 세계에서 없애주지. 제발 그만해. 자, 내가 이 녀석의 다리 잡고 있을 테니 그 거대한 칼로 이 요망한 악마녀의 대가리를 잘라보는 게 어떻겠노? 와! 아, 굉장한 비밀을 들렸고요. 이 녀석 내 칼에 한 방에 죽지 않다니 상당히 고위 악마가 틀림없군. 고위 악마, 그렇다면 더 때리면 되겠구만. 오다! 20 불려보세요. 네. 14요. 강판은 그 상태에서 피했습니다. 하고 기사의 칼에 또 뜯어놨어요. 아니 하는 짓은 지들이 악마인데. 악마가 기어서 응신의 칼을 뿌리칩니다. 다시 접습니다. 칼 잡는 D20 풀려보세요. 아, 오자! 자네가 찾아보게! 알겠다, 천사여! 자, 이 세상과 작별할 준비 되었나? 악마는 어딘가로 뿅 사라지고요. 어떤 종이 한 장을 남겨갔네요. 아쉽구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 녀석을 그대로 두동강 내버릴 수 있었는데. 안타깝군, 형제여. 우리의 사냥이 실패했다. 그렇다면은 이 인프들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군. 황선생님. 뭐라고요? 혼돈신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요. 당신과 크로스웨이더를 방금 있던 그 악마가 있던 곳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 요술이 있나? 자네는 천국을 믿나? 정신이 아니야. 어째서 천사가 기우기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천국에서 대답하게 해주지. 자, 가자!